She went to Neverland. "이곳은 영국 런던의 켄싱턴 공원입니다. 이곳에는 피터팬 동상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아이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온 피터팬이 이 세상에 태어난 지 100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영국 최고의 극작가였던 제임스 매튜 베리는 런던에 살고 있었고요. 켄싱턴 공원을 거닐면서 피터팬 이야기를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제임스 매튜 베리가 왜 피터팬을 썼고 이 작품은 그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지금부터 제임스 매튜 베리가 태어난 스코틀랜드 커리뮤어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영문학 박사님이신 이정일 작가님과 피터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판타지 문학의 진짜 신기원을 연 작품이나 마찬가지죠. 아, 피터팬이요? 예. 당시 많은 작가들이 항상 팩트에만 관심을 가질 때 정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네버랜드를 꿈꾸고 또 그것을 풀어낸 그 작가의 힘이 참 놀랍죠. 그것이 팩트를 중시하는 영국에서 태어났다는 게 더 놀랍습니다. 제임스 베리는 혈맹주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는데, 예. 엄마는 형 데이빗을 엄청 사랑했어요. 그래서 엄마의 사랑이 늘 그리워서, 그렇지만 엄마는 늘 형 데이빗만 사랑했고, 그랬는데 형 데이빗이 스케이트 사고로 죽어가지고 엄마를 위로하고 싶은데 엄마가 위로가 안 되니까 제임스가 생각했던 게 형 데이빗이 조끼를 입고 엄마한테 다가가니 그제서야 엄마가 그 위로를 받더래요. 그래서 꼬마 제임스가 그때 생각했던 것이 아 영원히 자라지 않는 아이로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모티브가 됐다가 나중에 이제 기자가 되고 영국에 가서 런던으로 가서 르웰린 가족들의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써주기 시작했던 게 피터팬 이야기였는데 그 뿌리에는 기독교 가정에서 살았던 그런 게 있는 거죠. 네버랜드도 사실은 환상 속의 어딘가가 아니라 이 세상 속의 어딘가에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곳.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없는 완전한 허구 세계가 아니라 지금 계신 맞아요. 임하신 어떤 곳에 그래서 저에게는 그런 부분들이 와닿았는데 후쿠 선장이 참 어떻게 보면 후쿠 선장은 예, 실패한 지식인의 모습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후쿠 선장의 모습. 어떤 피터 같이 그런 발랄한 상상력이 예, 풍부한 사람들 보면 예, 지식인들은 늘 당황하죠. 왜냐하면 지식이 커버하지 못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상상이라는 영역이죠. 저는 피터팬도 참 인상 깊은 캐릭터지만 후크도 정말 인상 깊은 캐릭터. 우리가 봄을 써 하면 지미란 소년도 굉장히 흥미롭게 우리가 따라가지만 반면에 실버를 우리가 따라가듯이 이 두 작품은 서로 이렇게 연결되는 파트가 있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피터팬의 작가 제임스 매튜 베리는 그의 고향 이 마을에서 이렇게 잠들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를 통해서 만들어진 피터팬 그리고 아이들이 꿈꾸는 네버랜드. 네버랜드에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네버랜드는 꿈을 깨고 나면 없어지는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이 현실 속 어딘가에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믿음으로 갈 수 있고
믿음으로 인식할 수 있는 세계인 겁니다. 독실한 신앙교육을 받았던 제임스 매튜 베리에게 네버랜드란 어쩌면 주기도문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는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고통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우리에게는 왜 상상력이 필요한지, 제임스 매튜 베리는 이곳에서 잠들어 있지만 그는 피터팬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